안녕하십니까. 국가철도공단 상임감사 유인재입니다. 공공기관 상임감사는 쉽게 말해 정부와 국민을 대신하여 경영진의 방만 경영을 견제하는 동시에 기관장과 협업하여 경영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단 청렴 담당 직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듣기 힘든 공단 젊은 직원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청렴에 관한 이야기도 나눠보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그 같이 해볼 활동은 테라리움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건데 마치 그 작은 정원을 만드는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지금 입사한 지 한 2, 3년 차 다 됐나요? 네. 공단 들어와 보니 어때요? 기대했던 것만큼 좋습니까? 아니면 기대했던 것만큼 못합니까? 기대 이상입니다. 기록에 남는다고 너무... 회사 생활에 약간 걱정이 좀 많았는데 실제로 막상 와보니까 되게 다들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무하는데도 조금 많은 도움을 받고 되게 즐겁게 회사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좀 그 걱정이 있었던 거네요? 네, 제가 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저는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저는 청사 조직 개편 이런 걸 하면 금액이 큰데 이런 걸 할 때 일상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그냥 감사라는 단어만으로도 약간 부담이에요. 그 공단 일이 굉장히 또 큰 예산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잘못되면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많이 줄여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일상감사에서 이제 받아보면 아, 이 감사실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아, 이런 부분이 이제 내가 신경을 쓰고 이런 부분에 내가 좀 더 고민을 하고 한 번 볼 거 두 번 더 보고 이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일상감사로 굉장히 쉽게 통과할 수 있겠죠. 네. 감사라는 일이 저기 외부에서 보면 뭐 갑질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하는 사람들 굉장히 그 일도 힘들고 특히 동료 직원이 했던 일을 감사하면서 이런저런 지적을 하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든 일이 그런 일들을 예, 부담을 가지면서 또 한번 해보면 일선 부서에서 일할 때보다 몇 배의 강도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일들을 또 경험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계속 성장을 하고 싶은 직원이라면 한 번쯤은 도전해볼 만한 부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공공기관 와서 조금 그래서 어려웠던 점은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걸 했을 때 제가 뭐 감사적인 부분에서 괜찮은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했던 대로 처음 해보는 일들은 위에 선배들도 다 처음인 일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난을 받더라도 그런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미숙했을 뿐이지 어떤 그런 판단이나 이런 거에 부패나 청렴과 관련된 일이 없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개인이나 조직이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되지 크게 조직의 위기가 그런 개인이 문제가 되거나 이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충분히 버틸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도 지금 이걸 잘 만들어지 모르겠는데 그러려면 이게 이 지금 매뉴얼 있잖아요, 그죠? 네. 매뉴얼대로 매뉴얼이 규정이니까 규정대로 일단은 잘 해야 돼요. 네. 규정의 흙을 힘줘서 꾹꾹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돼 있었네요. 꾹꾹 누르고 있었는데 방금 다시 와우. 심폐소생. 데코레이션 안 하세요? 이런 올리는 거 있어요. 이미 다 하신 거 있어요. 기본에 충실한 걸 만들겠습니다. 자, 다 만드셨죠? 네. 네. 미적 감각이 훌륭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기본에 충실하고 매뉴얼대로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없는 작품이 됐어요. 뭐 만드는 것도 사실 중요하죠.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잘 키우는 거겠죠. 매일매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청렴이라는 그런 가치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또 개발을 하면서 키워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만든 요 작은 정원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공단 직원들이 감사님께 궁금한 점을 좀 모아서 이렇게 질문 박스를 만들어 봤는데 질문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질문 좀 뽑아주세요. 복불복입니다.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뽑아볼게요. 공직 생활 중 청렴을 지키기 어렵다고 느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그 다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감사를 했는데 굉장히 큰 감사가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의 유수의 많은 건설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들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사실 그 모든 건설사에는 뭐 제 친구도 있고 제 선배도 있고 제가 아는 지인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공익과 사익 중에 내가 뭘 선택해야 되냐 이런 갈등 그 부분을 잘 이기고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공익과 사익 중에 뭘 선택하느냐 이렇게 비교했었을 때 본인들이 공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항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극 행정 탈피를 위하여 적극 행정을 실현해야 하지만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고민입니다. 적극 행정 면책 제도 그리고 적극 행정 관련된 감사 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제가 감사에 이제 취임했는데 되도록이면 지금 우리 적극행정 관련 제도가 열려 있으니까 일을 하시다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을 때는 주저없이 감사실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님께서는 평소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네, 가장 쉬운 질문이네요. 한 20년 전에 이제 취미를 제가 갖게 됐어요. 공직 생활 시작한 한 8년 정도 되는 시점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제가 모셨던 상사분은 정말 힘들기가 회사에서 넘버원 되는 정말 힘든 분 밑에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느냐 아니면 직장을 아예 다른 부서로 다른 직장으로 바꿔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우연히 이제 클래식 음악을 듣게 돼서 마치 이제 그게 저한테는 힐링이 됐어요. 위로가 돼가지고 20년 전부터 꾸준히 음악을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뭐 글도 쓰게 되고 강의도 하게 되고 취미를 넘어서 이제 저한테는 또 하나의 어떤 그 어떤 직업처럼 돼가지고 여러분들도 뭐 어떤 취미가 됐든 간에 꾸준히 그리고 또 이렇게 피상적으로 하지 말고 깊게 또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스트레스를 잘 넘기고 그리고 일과 다른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다 수고 많았어요. 오늘 즐거웠습니까? 네. 네. 테라리움도 만들어보고 청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눴는데 저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다 같이 오늘 같은 이런 활동 그리고 이런 시간들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 공단이 모든 공공기관 중에 최고로 청렴한 기반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파이팅 합시다. 모두 파이팅! 파이팅! 오늘 감사님의 그동안의 공직 생활이 느껴지는 진정성 있는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런 내용들 제가 앞으로 회사 생활 하면서도 마음속 깊이 항상 생각하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청렴이란 공직자로서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못하는 직원, 사회성이 뭐 좋지 못한 직원 이런 얘기보다도 부패한 직원이란 얘기를 들으면 누구나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청렴이란 신호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시하고 지나가다 보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청렴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저의 청렴한 업무 수행으로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청렴이란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처럼 맑고 깨끗한 성품이며 항상 일상생활을 하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청렴이란 볼수록 기분 좋아지는 미소입니다. 저희가 미소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밝은 생각이 드는 것처럼 저희 공직자가 청렴을 가지면 가질수록
국민들에게 따뜻함과 기분 좋음을 선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청렴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떳떳하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